애써주셨거든요. 그렇게 시청률은 뭐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. 근데 사실 그 대상 효과가 채 6개월도 못 갔어요, 지금. 뭐 지금 뭐 보니까 이제 또 하던 프로그램 다 날아가고. 지금 이제 재석이랑은 해피투게더하고 이제 무도밖에 안 남았는데. 아, 근데 세 바퀴를 예전에 이제 김구라 씨가 하다가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잠깐 이제 그만뒀죠. 네, 박명수 씨가. 아, 이게 토크쇼야. 청문회야. 아니, 세 바퀴 없어지고 내가 왜 SBS에서 얘기를 해야 돼. 아니 세 바퀴 없어진다고 그러고 SBS에서 그 나온 내가 그게 얘기를 해. 지금.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니까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? 지금 여기 질문에도 4958 님이. 다 물어봐요. 어떻게 된 거냐고. 박명수 씨 세 바퀴는 자진하차이신가요? 잘린 건가요? 이런 거. 저 생방이니까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하는데. 반반이에요. 반반으로. 아니 그냥 사실은요. 아니, 방송에서 거짓말 안 해요. 박명수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.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라디오스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뭐 이제 뭐 프로그램 이제 뭐 공주방 이제 조금씩 할 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세 바퀴를 들어가게 됐다. 근데 이제 김구라 씨가 하던 자리니까 자기가 가서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. 그래서 내가 그럼 뭐 열심히 한번 해봐요.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. 그때 이제 끊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아, 근데 휘재가 욕심이 많아서 잘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끊더라고요. 그러고 나더니 뭐 둘이 어쨌든 간에 아니 이제 그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적응을 못한 거고요. 예. 제가 이제 욕심을 내게 되면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방향이 또 이렇게 깨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진 하차 겸 또 그쪽에서 보기에도 또 그냥 하는 거 없이 받아가니까 그냥 좋게 이제 말 돌려서 이제 FD가 얘기를 하더라고. 형, 뭐 이렇게 형 관두고 이런 얘기 있던데요? 그래서 그런 얘기 들려. 그래서 내가 아 그래.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죠. 네. 예.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. 아니, 근데 박명수 씨가 세 바퀴에서 그만둔 거 아시죠? 몰랐어요. 아, 몰랐어요? 아니, 천정명이 세 바퀴 관두고 왜 알아야 돼, 지금. 밤의 여왕 피하라고 봤는데.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걸 봤어. 퀸 오브 나이트 지금 하기도 바쁜 알았어. 거 아니야, 지금. 아니, 그래서 저희가 말이죠. 박명수 씨가 이제 곤란할까봐. 아, 재밌는 거네, 재밌는 거. 아, 이게 재밌잖아요. 빵빵 토이잖아, 이거. 이거 하는 게 낫죠? 네. 이거 봐, 남 못 되는 것만 좋아해, 이렇게. 아니, 아니에요. 기사가 조금 그 당시에 굉장히 그래. 많이 나긴 했었거든요. 예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저희 작가들이. 나름? 예. 최대한 수박. 예. 그 궁합이랑 있지 않습니까? 아, 제가 이게, 야, 이걸 들어보세요. 뭘 들어, 얘긴데. 이제 싫어, 근데 할 거야, 그냥. 어?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데. 아, 그래, 알아, 오케이. 예. 그러니까 이제 서로 궁합이 안 맞는 거고, 욕심을 내면 또 계속 볼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. 의리가 또 깨지니까 자진해서 제가 거의 반 하차한 거고요. 그렇게 마무리 해주세요. 아니 근데 이민 씨랑은 예전에도 동안클럽이란 프로에서도 호흡을 아니, 괜찮았어요. 맞춰봤잖아요. 괜찮았어요. 예. 괜찮았는데 세 바퀴가 안 맞더라고요. 아. 예.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당신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세 바퀴. 나도 해봤죠.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. 그게 정답이야 그게. 왜 자기 입으로 말 못하고 내 입으로 하라고 그래. 않았습니까? 그리고요 이휘재가 정말... 경주마잖아요. 근데 나는 경주마를 다룰 줄 알아요. 왜? 나는 그래도 나름 미친 개거든. 그러니까 나는 뭐 경주마가 달리든 말든 내 식대로 하는데 우리 명수 씨는 또 거기서 또 이제 워낙 또 마음이 여리고 또 이렇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욕심을 뭐 더 이상 못 내겠더라고요. 예.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. 국가로 가는 게 저한테는 정말 고문이었어 고문. 아~ 예. 정말 저 녹화 중에 딴 생각 많이 했어요. 예. 무슨 생각? 예? 무슨 생각? 어떻게 하면 여기다 갈까? 뭐. 예, 그만하세요. 왜냐면 세 바퀴도 좋은 프로그램이 잘 돼야 되니까. 아, 좋은 프로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. 이제 저 아니 이게 사람마다 궁합이 맞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. 재석이가 잘 맞아요. 재석이가 진짜 잘해요. 어제도 러닝맨 녹화했어요. 예. 어제 러닝맨 오늘 화신 마지막 방송. 아니 그리고 또 뭐 세 바퀴에 다시 김구라 씨가 들어간다는 기사가 또 약간 떴는데. 아,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그런 얘기 많잖아요. 얘기가 있는데 지금 뭐 좀 얘기 중인데 이제 저도 이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이제 관두고 나서 제가 다른 프로를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제가 예고편을 봤거든요. 아, 그건 제가 예고만 한 거예요. 예, 예고만. 하신다고? 아, 예, 아니. 아니 근데 좀 서운하더라. 내가 관두었는데 그것도 예고하고 막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사람의 입장에서 좀 서운하긴 하더라.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그런 또 마음이 있더라고. 아,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? 예, 예. 그잖아. 김구라가 그렇잖아 지금. 그건 뭐야? 아니 뭐가 아니고. 근데 하든 안 하든 내 자유야. 그래도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상도이라는 게 있는 거지. 뭘 상도이가 있어?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내 자리 거기 왜 들어가? 네가 사고로 가는 거 아니야? 아니 게 아니라 네가 못해서 잘린 거 아니야? 어? 네가 못해서 잘린 거 아니야? 방금 아니야? 아니 근데 아 나 정말 김준호 PD한테 전화해봐.
내가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고? 네. 자.